이 스타는 바로 여진구 씨! 18의 나이로 스크린을 압도하는 마성의 소년!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가 한 여자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니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11장 제가 급습했습니다! 삼바패치형 유기석 기자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여진구 씨.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러시면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빨리 사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은 제가 아닙니다. 여진구 씨 사랑하시나요? 그냥 친한 누나 동생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과연 열애를 시인할까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네. 여진구 씨가 매력이 있다면 네. 잠깐 뒤돌아가겠습니다. 동생인데 동생 같지 않은 매력? 굉장히 남자다워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CF 촬영을 통해서 네, 그렇죠. 자, 특종 하나 장난했더니 허물 켰네요. 미모의 여인과 광고 촬영 중이었던 여진구 씨. 소년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느낌이 진짜 이제 완전 상남자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컸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슬슬 저도 네. 코수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면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18이 나이가 그렇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상남자 때거든요. 이성에 대한 관심 네, 안 생긴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럼요.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 네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딱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은 이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 놀이공원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소박하게 뭐 영화관이나 뭐 연극, 뭐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가고 싶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는 남고 다니고 있고요. 네. 이상하죠. 네. 어떤 로망? 좀 진짜 말하면서 자꾸 입맛을 다시고 입맛을 자꾸 다시고 수지 씨. 걸스데이 미나 씨, 박하선 씨, 박보영 씨, 카라의 박규리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뭐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나들? 네. 영상 편지 한번. 누나들의 이상형. 네, 지금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꼭 같이 작품이나 활동을 네,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진구 씨가 연애를 한다면 저희 한방과 좀 인터뷰를.